이거지 절로 가고 일로 가면은 잡아요. 물 수평이 맞아. 이래 있으면은 저기하고 이거 수평이 맞단 말이야. 네.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에 맞추나 하면은 문 구들로 돼 문틀 있잖아요. 네. 문틀 밑에 맞추려면 눈이 그걸로 안 가니까 문틀에서 예를 들면 1m를 올리는 거예요. 1m를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는 눈높이에서 맞추면 정확하게 맞춰지잖아요. 그 여기도 눈높이에서 맞춘 뒤에 다시 자를 대고 1m를 다운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색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저도 1m 내려가 표시하면은 그것도 수평이 맞단 말이야. 문틀에서 밑에가 한 0.5cm 정도 묻힐 정도로 마감 미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장판만 바르면 된단 말이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게 물 수평을 보는 거야. 요새는 이제 뭐 전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이물 수평이 그래도 괜찮더라고. 이게 기니까. 그래, 물 수평은 이제 볼줄 안다고 하고 이제 그건 채우시오. 채우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물 수평이 이방 높이, 그러니까 방 높이에 그 못을 박아, 내 키팅에다가 박으면은 박고 여기 하나하고 이쪽에도 누가 좀 잡고 있으시오. 수평되게. 그게 물 수평이 방 내구팅에다가 표시를 해가 못을 박아주고 저기가 아궁이고 우리 기법은 문구들 기법 위에서부터 구들을 놓으니까 이 물수평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양쪽에 줄을 두 개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치고는 조금 전에 내가 그 실력을 만들었지. 요것을 요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줄에 걸면은 이것이 또 수평에 맞겠잖아요. 이줄 수평에 줄 하나에다가 못이든지 나무가 이렇게 꺾어진 것을 묶어가지고 이건 현장에 어디든지 있으니까 이 줄에 이렇게 걸고 이 줄을 걸었다면 요좀 잡고 있으죠. 이렇게 걸었다면은 이 줄을 위에서부터 구두를 놓으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랫목 쪽으로. 그럼 어디든지 놓든지 이쪽에 수평으로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들장을.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조금 다운을 시켜. 불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옆으로도 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요 구들장을 맞췄다면 중앙으로 오면서 약간 낮춰준단 말이야. 한 1cm, 1cm를. 그러면 이 손밑까지, 배밑까지 이래 되겠잖아, 이렇게. 그럼 그 방에서 정중앙이 제일 낮고 그치? 올라가란 예, 얘기죠. 그죠. 옆으로 갈수록 약간 올라가고, 밑으로 갈수록 내려주면은, 그 고래 속에서 만약에 내시경을 이었다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 불은 성질이 뜨거울수록 가벼워가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옆으로 그래야 불이 퍼지잖아, 자연적인 불. 아까 책에 보듯이, 수평에서는 가연 냉습이기 때문에 불이 안 가. 불이라는 거는 냉기 습기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 불이라는 거는 아궁에서 굴뚝 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쪽에가 산이고 습기가 많으면 그걸로 안 가. 이쪽으로 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기가 많은 산 쪽으로 구들장을 높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평등할 거 아니에요. 평등하게 수평으로 놨다면은 습기 있는 쪽으로 불이 잘안 가. 건조한 쪽으로 오지. 그러니까 그쪽을 가게 하려면은 구들장을 높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게 중도다 말이야. 말이야, 솜한 근하고 쇠한 근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똑같지. 아니, 똑같네요. 그치? 아이, 이게 내 숯불 알을 안 속네. 아니, 꼬시기 그랬어요. 생각을 좀 그게 했잖아요. 수평을 어떻게 띄는 거 알겠죠? 물수평 해가지고, 괜찮아요. 물수평 해가지고, 됐어요. 해가지고, 양쪽에 줄을, 이게 이제, 시줄이지? 아, 이게 날줄이지, 날줄.
이게 시주라 아니에요. 날 두 개를 걸고 그끼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수평이잖아요.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약간 도른다고 놔야지. 감각, 이 감각으로 놔야 된다고. 뭐 몇 센치, 몇 센치. 목수 들어오면은, 아니, 문 선생님 이거 몇 센치요? 몇 센치요? 맨